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다우존스 0.85% 상승, 나스닥 0.59% 상승, 반도체 지수 0.27%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독일도 1.84%로 전일 해외시장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여행주도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골드만삭스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금융주들 최근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하는 상황 때문에 에너지 섹터도 강세 보였습니다. 자, 모더나에서 45명의 대상으로 투약 실험을 한 결과 전원 항체 생성되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7월 27일 날 3만 명을 상대로 3단계 임상 실험 돌입하겠다. 그리고 늦은 여름에는 아마도 백신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도 대규모 부양책 또 통과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다우존스가 보면 전일 좀 상당히 장중에 흔들림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240일의 저항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한 이후에 양호한 흐름이고요. 나스닥도 20일까지 크게 밀렸습니다만 차익 실현하는 세력과 단기 조정권에서 반등 나오는 걸 보고 매수하려는 그런 세력들 사이에서 20일 반등 나오는 그런 조짐입니다. 다만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장중에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34%고요. 다우존스는 보합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아까 뭐 저쪽 차트에서 봐도 되겠습니다만 양호하게 다우존스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우상향 진행 중이고요. 그에 비해서 나스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단기 조정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도 41달러. 자, 41달러와 한 40달러 사이, 39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감산을 조금 축소하겠다. 다음 달 정도부터는 경제 재개하고 하니까 이제 수요가 조금 줄을 것 같으니까 감산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뉴스도 있긴 합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전고점 돌파해서 뭐 크게 폭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적절히 그냥 가고 있는 상황. 자,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 1200원대 정도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 1190원과 1200원 사이에서 박스권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약달러 기조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7위안을 유지하던 위안화 0.99위안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 코스피에서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강하게 상승하다가 조금 장중 조정 보였습니다만 0.84% 상승으로 양호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0.37%, 외국인만 416억 사주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 전고점 인근에서 코스피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여러가지 나스닥도 흔들리고 하니까 크게 강하게 치고는 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업종별로 상당히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기존에 강세 보였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언택트 온라인 결제 그리고 강세 보였던 바이오 진단키트 이런 섹터에서 상당히 차익 실현 물량 강하게 나왔고요. 게임주도 비교적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기존에 좀 피해를 봤던 섹터들, 자동차, 건설, 조선,
낙폭 과대했던, 그리고 이번 반등 시에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섹터들 강세 보이는 전일이 있고요. 디지털 뉴딜,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 기대감 때문에 5G 전일 폭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휴대폰 부품 쪽도 강세 보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원격 진료 이런 섹터들도 강세 보이고 빠른 순환매가 나옵니다. 조금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차익실현 물량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조정받으면 또다시 발빠르게 매수 들어오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꼭대기에서는 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예를 하나만 들자면 시장과 같은 종목 이 꼭대기에 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자마자 물리는 거거든요.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에서 사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조정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살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20일 인근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재상승 가능한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면 가장 매수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밑으로 푹 빠져 있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도 하시면 시장 상승이나 시장의 수익률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뭘 선택하자 그럽니까? 삼성전자를 선택하자 하거든요. 하이닉스는 밑으로 처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여기 그래도 이평선 지지 권역이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포인트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여기 부위에서 사자 하는 줄 알아요? 여기 같은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사자 소리를 잘안 해요. 그죠? 적어도 돌려내는 이런 시점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사 하고 난 다음에 푹 날라가 사자마자 10%씩 날라갑니다. 들어가서 딱 챙겨 보십시오. 방송 6월 1일 2일 사이에 보면 사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날라가서 여기서 딱 팝니다. 56,000원 인근. 자, 최근에도 KMW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고 강하게 전일 10% 인근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개 방송에서 같이 들으셨죠? 미령님, 꽁수님, 꽁수님 아니군요, 콩수님, 꽁이, 반가. 자, 꽁이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꽁이가 우리 팀의 서포트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활력소 넣어주고, 저를 서포트 해주고, 우리 팀원들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니까 공개적으로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자, 그래서,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다 이겁니다. KMW도. 왜? 다른 애들 많이 간 애들 많아요. 이거 못 산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손 놓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죠? KMW가 간거 없으니까 간다라고 사! 말씀드리니까 날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차익 실현 했어요. 좀 흔들흔들하니까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더 먹기보다는 전일도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더 해내기 싫어서 일단 차익 실현 가볍게 딱 하고 나왔고요. 자, 또 눌리면 또 사들어가면 됩니다. 뭐처럼 수젠텍 이런 종목처럼 이렇게 이것도 사자마자 그죠? 나눠서 먹고 또 들어 또 먹고 해서 한 7, 8% 수익이 났습니다만 물량 실어서 던지고 난 다음에 눌려주니까 또 매수 들어갔거든요. 자, 오늘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전히 코로나 이슈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그죠? 강하게 갖고 눌려주는 게좀 크게 눌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20일, 60일 지지권이니까 26,000원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먹고 또 먹고 가능하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전일 오른 거에 비해서 아침에 나스닥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제 여러분들께 잘생긴 닥터K 얼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뻑이 났어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그냥 차트만 보는 것보다 한쪽 여기 사진 있죠? 좌측 하단에 사진을 대신해서 제 얼굴이 나오는 캠을 한번 설치해서 방송해볼까. 자, 여러 각도로 좀더 여러분들께 도움 내지는 시청할 때
재미를 같이 좀 드리기 위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만 해도 됐는데 안 돼서 그냥 게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젠텍, 강하게 빠지네요. 자, 삼성전자 0.18% 상승 출발, 하이닉스 마이너스 0.12% 출발.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이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같이 좀 처지면 좀 곤란한데. 자, 제약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약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 약세, 네이버 카카오 약세. 아, 이게 지금 저쪽으로 차익 실현 확실히 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3% 더 올라갑니다. 어저께 7%, 오늘 3%, 10% 올라가는 이틀 만에. 진단키트는 왜 그렇게 빠져? 웃겨. 하나 걸림돌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수젠텍은 살만한 위치인데 CGN이 아직까지 좀 빠질 폭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같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됐습니다만. 선생님도 반갑고요.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섹터 안에 CGN 대장이거든요. 얘가 빠질 폭이 남았다고요. 그죠? 그게 찝찝하거든요. 사실 수젠텍은 적당히 살만한 위치인데 그러니까 같이 빠져요 지금. 그죠? 지켜봅니다. 포트폴리오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상당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야, 이거 봐봐. 미국 선물 흔들리니까 어저께 미국 올라봤자 지금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자,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그냥 고점 부위에서 계속 박스권, 코스피도 거의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반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반등을 좀 할 텐데. 자, 외국인이 전일 매수세 들어왔는데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면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현재.
수젠텍이 너무 많이 빠져요. 자, 우리 팀원들 잘 들으십시오. 꽁이. 다른 종목들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수젠텍 여기 정도는 지지할 겁니다. 23,000원까지 빠지면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 여기 반등 넣을 때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반등 넣을 때 빠져넣으면 돼요. 어제 여기부터 들어갔거든. 여기. 그죠? 7, 8%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 넣으면 그죠? 바로 성공이기 때문에 했는데 더 빠지네.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자, 엔소프트 빠른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장이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아마 선물 옵션 지금 포지션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뭔가 하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미국이 어저께 올랐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려는 내지는 어저께 오버나잇 상승적으로 오버나잇 한 선물 내지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운봉 밀렸다 잽싸게 들어올리고 한 번 더 치고 강하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기관 외국인이 선물 플러스권으로 들어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매도폭 작고요. 코스피 45이니까 기관이 참 미워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좀 기관이 빵 치고 가줘야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완전 퐁당퐁당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아니다 치고, 그죠? 기관은 조금 더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 내지는 우리가 맡겨놓은 돈, 그죠? 펀드 자금도 있고, 그러면 증시가 조금 양호하게 갈 수 있도록 조금 힘이 돼줘야죠. 그죠? 다우존스도 240일 돌파하고 하면 흔들림 조금 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한데. 그럼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잘 가니까, 그죠? 미국이 잘 가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내지는 달라드는 애들을 좀 조지고 가야 되겠다. 페이크를 좀 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봉 두 개째 지금 들었다 놨다 합니다. 들었다 놨다. 미국 선물 별로 변동 없어요. 아까하고 지금 큰 변동 없죠? 근데 이거 봐봐. 음봉으로 밀었다가 양봉으로 말아올리죠. 이러면 양호입니다. 양봉으로 확 말아올리면 양호예요. 자,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선물 땡겨줍니다. 처음에 팍 던졌다가 그걸 땡깁니다. 이거 5분봉으로 봐서 그렇지 1분봉으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선물 옵션 할 줄 아는 사람은 아실텐데 모르는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우와 밑으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퍽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리까리하면 선물 매도 때렸던 애들이라든지 풋옵션 때렸던 애들이 여기 밀리면 된다 싶으니 여기 사 들어갔다면 약간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추가 매도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위로 크게 땡겨 올리면 손실 커지거든요. 그런 패턴 플레이가 나오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인 선물 매도 넣지 않습니까? 그죠? 자, 수젠텍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일단 쫄 거 없다 했습니다. 일단 꽁이 돈 남은 거 있나? 돈 남은 거 없지? 돈 남은 거 있다. 1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밑으로 처지는 듯 하다가 대본 끌어 땡깁니다. 양호.
장 초반에 정신 못 차리게 하네요. 그죠? 저는 잘 챙기고 있습니다만 정신없이 움직여요. 자, 야간에 닥터K가 크루드오일 매매하는 거 여러분들 쓱 들어왔다가 방송하니까 쓱 들어왔다가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던데 그냥 보십시오. 그 보면 매매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온다니까요. 그거 진짜 엑기스예요. 여러분들 호응만 있으면 일일이 설명도 더 많이 해드릴 텐데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하시니까 저도 그냥 가만 그냥 제 매매만 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또 밀려. 그러니까 그죠? 자, NC소프트도 밀리니까 좀 별론데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도 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흐름은 확실합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그죠? 언택트 관련 차익실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딴 거 잘 가는데 KMW 왜 비실비실한 거 몰라? 웃기네 진짜. 그죠? 웃겨요. 어저께 꽂고 나왔습니다. 딴 거 날아가는데 좀 이해 안 됩니다. 실적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실적이. 제가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 딱 그럽니다. 실적 좋고 해봐요. 실적 좋고 해봐요. 아, 실적도 괜찮고요. 괜찮을 겁니다.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책상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딱 이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실적 안 좋구나. 눈치 딱 챘습니다. 풀. 왜냐면 꽁아 이거 패턴 잘 알아나? 여기서 때려라고 하려고 그랬어. 매수해라고. 돈 있냐고 물어보면 뭐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대번 올라오지? 이게 포인트거든, 포인트. 꽁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안 그래도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꽁아. 응?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참 중요한 건데.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KMW 치고 가네. 딴 게 너무 잘 가니까 추가로 가겠다 이거지. 야, 이거 수지한테 땡깁니다. 자, 양호 뭔가면서 시즌 아까 마이너스 되게 컸었는데 이게 대번 땡겨 올렸어. 보이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먹으면 돼. 꽁이 KMW 어저께 실컷 챙겨 먹었고 여기 어퍼 쳤잖아. 이거 먹으면 돼. 얘들 돌아버리면 10% 막 가니까 먹자. 또 먹자. 예야. 꽁이 화이팅. 이거 먹을 수 있다. 아이. 이렇게 발 빠르게 돌아가는 거를 그죠?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치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아침에 털린 사람도 천지입니다. 아침에 털린 사람도 천지라고 막 4% 5% 때리는데 아이고야 이거 빠지는 거 싶어 다 던진다고. 그래 놓고 던졌냐 하고 땡기잖아. 던졌냐 땡긴다고. 그럼 더 간다. 에이. 야, 느낌 와. 느낌 온다. 수젠테 이거 방송하는 동안에 한 10% 가버려라 그냥. 대번 땡기잖아. 나 죽지 않겠어야. 응? 섹터가 진단키트가 어저께 8% 막 이리 빠졌거든. 위에서 산 사람이 문제지. 위에서 산 사람이 문제라니까. 위에서 꼭대기 산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여기서 사서 실컷 챙겨 먹고 내려왔냐 또 사줄게. 딱 사주니까 부담 별로 없잖아. 부담 별로 없다니까. 왜? 10% 가까이 먹은 것도 있고 빠져봤자고. 그지? 올라오면 또 먹는 거거든. 광분했습니까? 좀 깔아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그죠? 장난치는 걸 좀 전에 봐서 그렇습니다. 진단키트. 그렇게 포인트가 중요해요. 중요. 근데 여러분들 리니지 게임 잘 안 하세요?
NC소프트 왜 시원찮습니까? 아이고 참. 좀 거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조금 실패입니다. 네, 여기 21권 얘기니까 할만했어. 아, 이거 던져야 돼, 이거. 따로 던지는 게 아니라, 어저께 좀 고민했었거든, 사실은. 왜냐면, 지금 흐름이, 기존에 잘 갔던 애들 조지는 흐름이라서, 되게 나빴어라기보다, 좀 절반이라도 줄인 게좀 맞긴 맞았네요. 일단,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막, 끝까지 빠지진 않을 거니까 적당히 조정 받았다 싶으면 또 반등 타이밍 있을 테니까요. 그때 빠져나오면 되고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 가가지고 던졌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2만대 오면 다시 사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엔소 3% 가까이 빠져. 시장의 흐름이 확연해요, 확연해.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차익 실현 나옵니다, 지금. 리니지가 그렇게 중독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안 해요. 저는 왕년에 스타크래프트 그냥 재미로 좀 했는데, 일부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그할 그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좀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서 집중해버리면 그게 완전 몰두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그거.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은 크게 무리 없어요. 크게 무리 없고 추세가 월선도 안 깼거든요. 한번더 치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고요. 자, 바이오도 좀 시원찮고. 삼성전자 간거 없단 말이지. 들어갑니다.
시장 좀 처져요. 미국 선물도 좀 처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많이 처진단 말이지. 코스닥도 확 밀립니다, 지금. 자,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야, 지금 온라인 결제 쪽 조져 버립니다.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5% 조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1%대 후반으로 갑니다. 근데 TV에서 나와서 3일 전입니까? 제가 계속 리바이벌 합니다. 왜냐면 너무 되지도 않은 자리에 사라니까. 여기서 사라 그럽니다. 여기서 얼마 빠졌습니까? 36만 8천에서 지금 33만이니까 3만은 빠졌어요. 지금 7, 8% 넘게 빠진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아유 진짜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라고는 진짜 아니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 여기서 사도 사야 되는데 던지는 자리인데 기관외국인 5일째 팔고 있는데 사세요. 테리비 나와가지고 아이고 참.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엔에이치엔 한국 사이버 결제 대본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종목을 바꿉니다. 나이스 평가 말고 대장을 관심 가져야 돼. 이걸로. 그죠? 원래 제가 날라갔기 때문에 꽝 대신 닭 맞습니까? 어쨌든 그죠?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를 먹었거든요. 이제 대장이 조정받으면 대장을 사놓아야 되니까 이걸 딱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중요합니다. 그런 거. 꼭다리 안 따라가잖아. 못 따라가니까 딴거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딴 거. 뭐? 못 따라가니까. 어디 갔냐? 아유, 잠깐만요. 제가 푹 날아가니까, 못 따라가니까 얘가 여기 지점이거든요. 이거 갈 수 있다. 사가지고 날아가니까 발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까? 찍 내려오네. 그죠? 이렇게 한 겁니다. KMW 어저께 던졌는데 뭐 더 올라갔습니까? 빠지네. 그죠? 강하게 가려면 쭉쭉쭉 가야 되는데 갔다가 흔들, 갔다가 흔들, 흔들. 이거 다 됐다. 그래,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네. 그죠? 다행히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자, 지금 장 초반에 미국 선물 막 흔들리니까 같이 막 흔들려요. 어저께 미국 올라온 거에 대한, 그죠? 혜택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막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물이 중요합니다. 선물이. 미국 선물 따위 안 보고 있으면 지금 뭐 때문에 빠지는지 모르잖아. 그죠? 야, 씨, 어저께 미국 올랐는데 왜 빠져? 혼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왜 빠지기는
나스닥 선물 막 마이너스 0.66으로 막 빠지니까 어저께도 막 흔들렸거든. 야,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메이저들이. 야, 위로 쏘기에 부담스러워 딱 이러고 있다니까. 나스닥이 최근에 고점 부위에서 잘 가던 애들 차익 실현 물량 막 나오고 빠지니까 또 들어올리고 하니까 반등도 나왔지만 막 흔들리거든요. 부담스러워하는 권역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꽁이 수젠텍 마이너스 5% 갈때좀 뒷머리가 좀 뜨뜻하긴 하더라. 야, 얘가 미쳤냐? 이렇게 생각 들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개별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6시간 반 동안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슈퍼챗 닥터K의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구독 옆에 보시면요. 가입이라고 있거든요. 닥터K 팬클럽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 어저께 혈투 끝에 닥터K 1승 추가했습니다. 어저께 손절도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승리로 이끌어냈거든요. 15승 1패, 11,549달러 수익 냈다고 여러분들께 또 보고 한번 드리고요. 얼마 안 됩니다. 1300좀 넘어요. 얼마 안 됐는데, 패가 1패 딱 있습니다. 팀원들 수익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NC소프트 많이 빠져. 자, 마찬가지 전략. 주도주 성향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잘 대응하면 돼요. 자, 수젠텍 대본 보합인 것까지 올라옵니다. 양호. 그걸 땡기고 올라가면 수젠텍이가 만약에 먼저 가면 수젠텍이 저기 위에서 적당히 던져먹고 엔소프트 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꽁이 이해되지? 나머지 양호 그냥. LG와 고점부에서 좀 흔들리니까 좀 챙겼고. 자, 시장 돌아섭니다. 돌아서야 돼. 강하게. 자, 선물. 닥터K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좌우지 장지지지. 외국인 선물이 좌우지 장지지지 한다고요? 좌지우지. 때리면 빠지고 땡기면 올라가고 보입니까? 쫙 땡기니까 400개에서 갑자기 한 500개 가까이 땡기니까 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반등합니다. 자, 시장이 반등하면 포트폴리오가 대형 우량주 위주기 때문에 같이 반등합니다. 삼성전자. 자, 바이오는 왜 빠지지? 다른 이유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꾸 반복합니다만 많이 오른 섹터 차익실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 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와, 5G가 지금 올 솔루션 10%도 갑니다. 자동차,
어제 이어서 연속 강세고요. 조선도 비교적 강세, 건설도 강세. 수젠텍 플러스 전환 시도 나옵니다. 진단 키트 양호합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이건 간단 소리인데. 꼭지 전문가 맞지? 꼭지 전문가 깐죽거리는 거예요? 먹은 거잘 모르겠는 모양이지? 여기 사서 여기 수십% 먹었고 여기 사서 여기 먹었는데 뭔 꼭지 전문가 조용히 찌그러지세요 조용히 찌그러지라고 할말 있으면 더 해보던가. 적어도 다른 놈처럼 까진 거, 안 까진 것처럼 조용히 있진 않는다. 쪽팔리게. 너무 솔직해서 말 안 해도 될 거, 조용히 있어도 될 거, 그냥 말을 해줘서 그렇지. 뭣도 모르고. 어떤 애들처럼 3000% 간다고 개소리 하지 않는다고요. 왜? 전부 다 올라가야 되나? 하하 이거 참 한 데리고 와봐라 요 전부 다 올라가는 거 추천하는 놈 데리고 와봐라 요 하하 참
자, 코스닥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추가 상승 진행 중입니다. 자, 장 초반에 흔들림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번에 위쪽으로 쏘으면 다 따라올까 싶어 좀 흔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본다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 있네요. 양대 시장 다시 플러스 전환. 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기관 매도세 600억 이상 나오다가 많이 땡기고 있습니다. 자, NH는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 많이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조정폭 큽니다. 20일 인근까지 좀더 처지면 매수 들어갈 예정이에요. 지금 당장 아닙니다. 자, 2차전지 섹터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게임주 특히 엔소프트 차익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 다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리바운드 한번 나옵니다. 그때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오는 거 적당히 빠져나온 물이 없어요. 한 번에 안 죽어요.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삼성전자 그대로 양호하니까 홀딩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번 약보합권으로 땡겨 올리려는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아침에 흔들릴 때다 털리는 상황 나온다니까. 자, 환율 양호. 1200원입니다. 양호. 일본 출발 상황 마이너스 0.33% 하락. 자, 미국 선물이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서 약세 흐름입니다. 자, 흔들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거 외국인 아직까지 안 던지고 있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중에 엔씨소프트가 조금 시원찮고 나머지 비교적 양호합니다. KMW 다 던졌다 했습니다. 다 던졌어요. 어저께. 사자마자 10% 날라고 하고 하는데 뭔 꼭지? 헛소리 직진하고 있어요. 사자마자 먹은 게 지금 몇 갠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봐야 또 믿지 않습니까? 팀K 수익 공개 들어가면 여기 다 있어요. KMW, 그죠? 나이스 평가 정보, 수젠텍, LG화학. 들어가 보면 6%, 5%, 4%, 7%. 사자마자 모은 게 얼만데 헛소리를 빅빅하고 있어. 참, KMW 8.2%. 아유, 그냥 대놓고 헛소리 찍찍 날리면 아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전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실 인정합니다. 그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가만히 있질 못해요. 사실이 아닌 거에는 가만 못 있어요, 제가. 헛소리하고 있어. 아유, 나처럼 솔직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전문가랍시고 하는 애들 중에 나처럼 솔직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래. 아유, 까진 거 그냥 안말안 하고 슬쩍 넘어간다니까. 아, 저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고 까진 건 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 먹어요? 허구한 날 까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죠? 자, 다른 분들, 뭐, 아침부터 좀 그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드릴게요. 자, 시장이, 외국인 선물이 안 죽여요, 시장을. 현물 270억 나오고 있는 거, 이거 매도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기관 외국인 200억 정도 나오고 있죠, 270억. 이거 헷가닥 바꿀 수 있고, 기관은 잘 몰라도, 기관도 초반에 700억 가까이 던지다가 이만큼 끌어당겼다는 거는 밑으로 확 조지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밑으로 확 끝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다우존스가 240을 못 넘어가다가 한달 내도록 튕겨내려고 튕겨내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서 수익이 잘날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수익 잘 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올라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했거든요. 이거 240일을 뚫는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경제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봤던 섹터에 있는 애들이 다우존스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코스피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걔네들이 경제 재개 내지는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무너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그죠? 중국은 뭐 부추라던데. 그죠? 미국은 뭡니까? 로빈훗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죠? 흔들흔들 해도 저가 매수하려고 싹 사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다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장에는 지금 정부는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모든 대책을 다 내놓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돈이 풀려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나스닥은 100, 만 밑으로 꼬꾸라져야, 20일 밑으로 꼬꾸라져야, 아이고야, 이제 좀 시원찮아질까 보다. 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깨지면 아이고야 좀 시원찮을 모양이다. 다우존스는요 다시 밑으로 241 밑으로 다시 꼬꾸라지면 야 반등할 뻔했는데 이거 반등 제대로 못하고 무너지네. 그때 긴장해도 긴장하지 지금은 긴장할 때가 크게 긴장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의 기본적인 긴장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큰일 났다라고 도망갈 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시장에, 그죠? 어떤, 평들이 일색이었습니까? 시장 7월달 위기설. 큰일 날수 있다.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났습니까? 위로 올라갔는데. 그죠? 다 틀렸어요. 그 사람들이. 닥터 K는 시장 아직까지 우려할 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상승도 가능하다 이야기 자꾸 했어요. 틀렸습니까? 계속 듣고 계신 분만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버스 여기 이후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인버스 4하니까 바로 9% 빠져버렸어. 그죠? 다못 먹어서 그렇지. 토해내서 그렇지. 그죠? 그 이후로 인버스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밑으로 빠졌습니까? 위로 가 있습니다. 위로 가 있어요.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사과드립니다. 아침에 조금 언성이 높았던 것 같은데 아침부터 여러분들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 현재까지는 양호입니다. 양호하고. 자, 그렇다면, 조정받은 애들, 그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매수했거든요. 좀 전에. 좀더 쳐져도 매수하면 돼요. 슬슬슬슬 조정 많이 받고, 20일 인근에 온 애들 슬쩍슬쩍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어가는 거거든. 쉬어가는 거. 잘 갖고 쉬어. 좀 쉬어. 그리고 다시 쉬어갈 때 외국인들이 패대기를 안 쳐요. NHN 한국 사이버결제 외국인 자꾸 사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적당히 담아가면 이게 반등 나오면 또 수익 나는 거거든요. 일단은 스톱했습니다. 추가 하락 안 하고요. 자, 명품 업체들하고도 조인 돼 있다 그럽니다. NHN 한국 사이버결제 관심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현재까지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추가 하락하고 있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선물이 막 휘젓습니다. 땡겼다 팔았다가 땡겼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 컨트롤 하고 있으면서 털어낼 물량은 좀 털어내려고 하는 것도 같고요. 미국 선물에 따라서 가치 많이 연동되니까 미국 선물 잘 지켜보시고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중국이 아까 은봉으로 전이 좀 크게 밀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오늘 추가 하락 한다면 우리도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